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은혜의 열기로 가득했던 하계 성회가 지구촌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 성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온몸을 내던져 말씀을 전한 윤석전 담임 목사와 나라, 교파, 교단을 초월해 오직 맡은 영혼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해외 곳곳에서 모인 목회자들로 그 어느 때보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현장, 이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해외 목회자들이 들뜬 얼굴로 공항에 들어섭니다. 겨울에 이어 손꼽아 기다려온 지구촌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성회. 저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사모함이 가득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한국 교회가 기도에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기도에 열정적인지 알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회에 빨리 참석하고 싶습니다. 성회 참석을 위해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목회자들. 각기 다른 맛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연세 가족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음식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맛있어요. 우리 교회 곳곳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목회에 채우리라 다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쉼없이 진행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겨냥한 진실한 찬양과 기도, 심령을 감찰하는 예리한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우대하는 성도들의 예배 모습과 충성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아멘하면서 화답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이렇게 큰 교회와 많은 성도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의 규모를 보면서 이러한 교회를 본국에서 세우고 싶다는 비전이 마음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충성자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했고 본국에 돌아가서 새신자들이 오면 이렇게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주차장에 모여있는 해외 목회자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둘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기도성회를 통해 목회의 동력을 얻어가기를, 윤석전 목사가 영육 강건하게 말씀 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윤석전 목사님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지구촌 목회자 부부 집중기도 성회가 진행되는 흰돌산 수양관입니다. 본래 이 성회는 기도회로 진행하려 했으나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한 타임이라도 듣기를 사모하는 전 세계 목회자들의 기도와 연세 가족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 몸 내던지더라도 세계 열방에 예수 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윤석전 목사를 향한 성령의 감동으로 지난 겨울에 이어 지구촌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 성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수생의 부흥사회 주최로 열린 이 성회는 권세광 목사, 권호성 목사 등 예수생의 부흥사회 소속 목회자들이 매시간 말씀을 전하고 30분간 통성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첫날 저녁 윤석전 목사는 나는 100번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예수 정신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4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윤석전 목사는 첫 시간부터 예수의 속죄의 피가 없고 영혼구령이 없는 열심, 곧 인본주의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현실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이름도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나 오늘 잘 아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지금 능력 없다면 능력 없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능력 있는 예수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 내가 한 마리 너 안에 거한다면 네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게 진액을 구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구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라. 또한 윤석전 목사는 깊은 기도로 주님의 심정과 예수의 피를 만나 그 안에서 신령한 것을 보고
오직 주의 사역 앞에 올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초월하고 육신을 초월하고 자식을 초월하고 목숨을 초월하고 아내를 초월하려면 그걸 초월하신 주님의 정신, 주님의 심정, 이 절정이 피라 이 말이야. 피. 여기 말로 도착하지 말고 진짜 도착해서 내가 그 정신 그대로 기도로 가져봐라 이 말이야. 예수 정신으로 유언과 같이 애절하고 진실하게 내뱉는 설교에 목회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고 배타하여 내 생각으로 목회했던 지난날, 기도하지 않아 능력 없고 성도를 주님 심정으로 목양하지 못했음을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 앞에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하며 지옥 가는 영혼들을 내버려두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성회를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왔는데 매우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열정과 기도하는 모습과 부흥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또 전도하는 현장을 한번 목격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도 큰 감동을 느꼈으며 핀란드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성회를 처음 참석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성회가 마련돼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고, 이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에 관한 내용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회였습니다. 사역과 목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목회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기를 다짐했고 또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를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고국에 돌아가서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회개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 안에 평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의 내용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고 믿고 잘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가장 크게 와닿았고 회개했던 말씀이 순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전 목사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따르고 행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고 회개했으며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거나 큰 건물부터 시작해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거창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윤석전 목사님께서는 작은 방에서 시작해서 많은 수고와 기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노력으로 피땀 흘리면서 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또 영혼구령의 열정이 내게 많이 없었다는 걸 느꼈고 이번에 영혼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회 때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 말라 비뚤어지고 이제 불에 던질 것이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에는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고 나도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소망함이 내 안에 넘쳐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이번 성회의 말씀을 통해 한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 목회자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강의하듯 수업하듯이 말씀을 가르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말씀대로 가르치고 죄를 지적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고 이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첫째 날에 윤석준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큰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담대히 기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역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제가 또 고국에 돌아가서 회개와 기도에 대한 말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회개의 능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택에 안 사시고 교회에 사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사역과 기도에 힘쓰는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무엇보다 기도와 주의 일에 더 힘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에 더 시간을 쓰고 더 노력하고 주의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 교단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입니다. 가정의 일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수없이 타협하고 이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또 회개하더라도 대충 회개하는 아니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사역할 때 사람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 기분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 때 윤석전 목사님께서 전도에 관해 영혼 구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하지 않은 것을 절실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살인자와 똑같다고 하신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역지로 돌아가서 영혼 구령에 힘을 쓸 것이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통해 그리고 교단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윤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와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윤 목사님을 통해 하신 말씀 중에 신앙생활 그리고 사역과 기도, 회개에 관한 말씀하신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사역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기억에 남았고, 둘째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목사가 회개를 해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저를 보고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만 여기 오신 모든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바논은 무슬림이 50%가 넘어갈 정도로 거의 무슬림 국가인데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국가의 상황 때문에 많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슬림을 향한 선교 활동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에 기도 시간이라든가 사모하는 감정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는데 그대로 레바논에 가져가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목회자 성회에 처음 왔는데 이번에 감명 깊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저는 목회자답지 않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 죄와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가장 크게 회개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져서 피곤과 나태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라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가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무슬림이라는 집단이 있고 IS처럼 극단주의들이 무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배운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그리고 이라크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 전해주신 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회개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는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다른 목사님들께도 전해드릴 것입니다. 또 그동안 삶과 사역의 부분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10분 정도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성회에 참석한 이후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헌신과 노력과 애절한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설교 들어가기 전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설교하실 때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영력 있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왜 저런 열정이 없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과 또 초대해 주시고 섬겨주신 윤석전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성회는 내 육신이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완전히 바뀌고 싶다는 심령의 갈증을 느끼며 참석했습니다. 윤 목사님의 일관된 말씀을 들으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지 못했던 점을 회개했습니다. 성회 기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제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제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해주셔서 육신을 이길 힘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새기면서 앞으로 일본에 돌아가서도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 일본의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쳐 치유와 이적이 넘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대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모리셔스 국가에서 사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기도를 대입시켜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복숭아 먹을 때 어떤 맛인지 내가 안 먹으면 모르죠. 윤 목사님이 하신 그 비유처럼 제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멕시코 신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멕시코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동안 기도의 생활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돌산 수양관처럼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멕시코에 전하고 신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준 목사님을 2015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성회에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살기 원하시는 대로 목회하시길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 부분을 정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아프리카 목회자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사님들도 회개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윤석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목사도 회개해야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힌돌산 수양관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황홀했고 천국에 온 느낌이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할 분량이 있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 목회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번 성회가 제 여덟 번째 성회입니다. 성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됐는데 우선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부흥되었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과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영감을 받고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은 저희가 올 때마다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심령이 메마른 상태였는데 고국에 돌아갈 때는 항상 은혜를 많이 받고 갔습니다. 이번에 와서도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눈물도 많이 나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윤석전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사명자지 사꾼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와닿았고 돌아가서는 영원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에 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예전에 기도 많이 안 한 것을 너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성회에 참석해서 보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저도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스페인에 돌아가서 기도 생활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42장과 43장에 기록된 말씀에 각국의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이 영적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보니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성회에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신도 회개로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목회 세미나에서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선한 목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2017년도부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성회 오기 전에는 제 삶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잘못된 사역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이전에는 50명 규모의 교회로 있었는데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25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본 교회뿐만 아니라 지 교회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윤석준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가 많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현재 크로아티아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여러 문제점들도 있어 사람들이 서유럽 쪽으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돌파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더욱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회개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기도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고 무엇보다 다음 목회자 성회에 많은 말라이 목회자와 리더자들이 와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회에 처음 참석했는데 강력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모함을 갖고 그대로 알바니아로 돌아가서 더 길게 기도할 것입니다. 또 교회들에게 회개와 기도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연세중앙교회 교인들과 한국인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레소토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했습니다. 레소토에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말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걸 듣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했고
기도에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영적 생활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인데 영적 생활의 기초대로 안 살았던 부분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돌아가서는 말씀대로 사는 영적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우리 교회와 또 저희를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회를 처음 왔는데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달란트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이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사역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었는데 이번 성회에 윤석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많은 목회자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무슬림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서도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서 기도는 우리 영적인 삶의 기초이자 중심이요 모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내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역한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성회를 통해 배운 것, 특히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여 가르치며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살리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담임 목사, 사모부터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하면서 나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기도 모임을 만들 것이고 이 모임을 통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그동안의 삶이 저주였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회에 윤석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윤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회개를 많이 안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사역을 할 때 회개에 대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고향 땅에 가서 전파하는 일에 주님이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영적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안 했고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 활발한 기도 모임과 더불어 브루나이 온 땅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한 기도를 조금밖에 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별 가치도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 이번 성회를 통해 큰 복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또 이번 성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교회와 나의 조국에도 동일하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성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성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이번 성회를 통해 제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깨달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가서 회개의 중요성과 영혼 구령의 열정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이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교회 교단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회에 처음 참석했는데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목사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성경에 기반한 원색적인 복음이고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배운 것, 특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교회에 돌아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윤석전 목사가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여섯 번이나 말씀을 전한 것은 이적이요, 주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연세 가족들의 금식, 그리고 애끓는 기도, 300명 기도용사와 700명 기도사명자의 애타는 기도, 실천목회연구원 3호대학 목회자들과 전 세계 목회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구촌의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윤석전 목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연세가족을 감동하셔서 통역, 안내, 청소 등 구석구석에서 충성하게 하셨고 귀한 영혼구령 사역에 우리 교회를 값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생명의 목소리를 심령에 새긴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과 남미, 북미, 아프리카,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자를 통해 예수 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도록 담임 목사의 세계 복음 사역과 영육 강건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BS 뉴스 이인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추수감사절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하고 세속 문화와 여가를 즐길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지켜 천대의 축복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